사람들은 샴페인이 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샴페인 생산 지역이에요.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 생각할 때 파리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태어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샹파니알덴이라는 지역에서 왔어요. 샹지제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샹파니알덴은 동쪽에 도쿄 쪽에 있어요. 파리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2시간만 걸리면 도착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샴페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샴페인 생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농장도 많이 있고 와인하우스도 투어도 할 수 있어요. 제 지역에서 보통 농장 많아서 한국보다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 산도 많고 그래서 좀 처음에 왔을 때 아주 너무 놀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평소 갈 때 파리의 자르골 공항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이나 유명한 곳은 좀 보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동쪽에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 있어요. 독일 근처인데 그래서 도시 스타일은 좀 독일스러워요. 스트라스부르에서 좀 독일 오래된 건물 많은데 어떻게 프랑스 오래된 건물이랑 다른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독일에서 집은 너무 크고 오래된 건물도 크고 색깔은 아주 다양해요.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근데 프랑스 오래된 건물이랑 비교하면 색깔은 갈색이나 하얀색만 있어서 조금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크리스마스 트리 가면은 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모근 길을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아주 좋아요. 오늘은 제가 살던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프랑스 이야기 해줄 거예요. 그럼 더 만나요. 안녕! Salut!